류한 바스타 박영찬입니다. 먼저 제가 로얄 마스터 가게 해주신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뛰셨어요. 평소에서 열심히 뛰셨고 또 우리 같이 직급 갈 적에 12시까지 막 뛰셨어요. 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그 탑그룹 우리 형제 그룹 사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같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건 성공의 길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우리가 7단계죠, 그죠? 판매사부터 인페리얼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5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2단계만 가면 돼요.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단계별로 게임하듯이 재미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다 보면 저같이 이제 로얄도 가고 또 이제 임페리얼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로얄 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그죠? 어떻게 했는지.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 가지 업종을 했습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쉽더라고. 또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내가 투자도 없고 또 어떻게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마음에 다른 것보다는 쉬웠어요. 제가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공의 8단계 보면은 꿈과 목표가 제일 먼저 있어요. 제일 1등이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 애토이뿐만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도 다 이걸 먼저 해요. 저도 20년 전에 네트워크를 해봤어요. 아주 큰 그룹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 성공의 8단계만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성공의 8단계와 A코아. 저도 처음에 이제 대학 나와서 제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1단계에 우리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꿈과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네트워크 하기 전에 대학 졸업 맞고 꿈과 목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직장이 꿈이 아니었어요. 사업한 게 꿈이었거든. 언젠가는 사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은행에 입행했어요. 은행에 입행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도 나는 꼭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가졌고 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지 사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봇도 기어사키 얘기하는 데는 일군면에 직장이 나고 자영업 외에 그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사업가 또 이쪽 분명 우리가 투자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 연금 수입이니까 일로 가게 노력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저는 제가 이제 지점에 근무하면서 뭐 대부도 보고 또 외환도 봤지만은 끝에 제가 증권부에 발령받았어요. 은행 증권부. 증권부를, 증권 뭐를 하냐면 주식을 사고 파는데요. 그 채권을 사고 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급성장했거든요. 성장이 엄청나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 주식이 폭등하더라고. 그래서 80년대에는 농부들이 집 팔고 또 소 팔아서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하는 일이 명동에서 은행에서 주식을 하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찍으면 올라가는, 찍으면 올라가는 거 이때. 그래서 제가 목표한 대로 돈을 차근차근 모았어요. 그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증권회사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왜냐하면 증권회사가 거래가 많으니까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증권회사가 호황이 따 있어요. 일시적으로. 거기 가면은 증권회사가 이제 새로 어떻게 상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도 골마비에 상장했잖아요. 그죠? 그때 상장할 적에 우리 원자 연구원들이 20%를 받았거든요. 액면가를 싸게 받았는데 그게 몇만 원 가니까 한 사람이 50억씩 받았잖아요. 그죠? 어떤 100억씩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증권회사 한때 글로 가면은 우리 사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상장할 때는 액면가가 작았는데 이게 상장되면 10배, 20배 되니까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제 제 그 발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사업을 했어요. 제 발로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때부터 고생길이더라고. 직장은 편해요. 그죠? 여러분
사양하고 고생이더라고. 처음에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제가 제 점포도 크게 차리고 뭐 권리금이 굉장히 비싼데 했어요. 1호점, 2호점 차리고 또 제가 체인점을 해갖고 제 브랜드로 체인점을 막 있지 넓혔거든.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사업가 된 줄 알았어요. 직원도 많고 체인 사업을 내가 만드는 걸로 됐어요. 근데 운이 따라야 되겠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IF가 딱 났어요. 그죠? IF 나니까 제 점포도 매출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제 체인 사업 그 한 사장들도 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냐하면 월세 나가지. 또 거기에 투자한 돈이 자기 돈으로 좀 많아지잖아요. 그죠? 은행에 대출도 받고 하잖아요. 그죠? 은행 이자가 그때는 아주 고공행진했어요. 10% 넘었거든? 지금도 조금 올라가니까 난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중에 매출이. 매출이 안 되니까. 매출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수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직원도 월급 잘 못 주게 되고 월세를 못 내게 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고통이더라고. 완전 지옥 같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그 친구들은 막 임원이 되고 막 출세자들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든, 아주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증권계에서 너무 잘 돼갖고 우리 집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하지 말라 했거든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죠? 애들만 잘 키우라 했거든요. 그냥 나왔어. 이제 집사람도 학교에 그만뒀지. 나도 직장 그만뒀지. 야, 근데 그때 네트워크 오더라고요. 응? 한 번도 안 들렸어요, 네트워크. 응? 여러분들도 가서 얘기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안 들렸어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그죠? 하루하루 고통이니까. 응? 그때는 애터미가 없었어요. 애터미 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1999년도 했거든요. 응? 애터미는 그 이후에 10년 후에 탄생했거든. 이 글로벌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때도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때는 매출이 늘어나기 잘 되더라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IF 때 매출이 3분의 1 떨어지니까 힘들었잖아요. 그죠? 또 그 회사도 저 늦게 시작해요. 저는. 그 회사가 들어오고 8년 있다 시작했거든요. 후반 지난데 내가 8주를 성공시켜요. 8주를. 우리 2주도 힘들잖아요. 그죠? 8주를 성공시켰는데 딱 성공시키자마자 매출이 그때부터 정체예요. 지금까지 정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체예요. 그러니까 나는 됐지만은 우리 파트너들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어떻게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업하더라고. 근데 8줄 중에 한 줄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목동에 부동산 하는데 제가 가서 후원하러 가면은 계약을 막 쓰는 거예요. 계약 쓰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고. 야,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있죠. 생계비가 우리 사람도 학교 그만뒀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공인중개사 처음 봐서 어떻게 여기 야탑하고 성남에다가 욕심 많아서 두 개를 차렸어요. 두 개를 차려갖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사전에는 이제 앞으로 네트워크는 없다. 그죠? 네트워크는 이론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응? 그때부터 안티했어요. 사람들 오면 무조건 반대했어요. 응? 유사나 시너지, 뭐 다 오죠. 옛날에 제가 크게 뭐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죠? 응? 사업부가 몇백 명 됐으니까. 응? 근데 그분들이 나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왔는데 제가 한 번도 되게 그분한테 어떻게 안 된다고만 역설했어요. 그분들 꿈을 뺏었거든. 또 2010년도에 우리 직원이, 부동산 직원이 이 해모임하고 이걸 갖고 와서 거품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내켰어요. 안 되는 거다. 그죠? 매출이 얼마 나니까 600억인가 700억이래. 이야, 그 1조 되는데 안 됐는데 무슨 500억이냐 이게 당장 때려쳐냈거든요. 슬금슬금 하다가 그만뒀어요. 지금 의리의 신도시에서 크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제 소비자로 지금 등록돼 있어요. 이제 1년마다 새로운 분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분들 꿈을 뺏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단장된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분은 뭐 로얄된 사람도 있고 다 높게 한 사람도 있더라. 꾸준히 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배수를 주고 했어요. 이제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뒤를 돌아보면 있죠? 친구들은 막 승승장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애들이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우리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수를 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동산 하고 일요일 날은 부동산 그 중개사들이 배우는 기관이 있어요. 280만 원 줘야 하거든.
여러분들 이거 좋은 이런 교육 받으면서 무료잖아요, 그죠? 280만 주고 전국동 가서 배워요. 천 명, 전국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2%에 더 지식 있어야지 부동산을 잘하잖아요, 그죠? 민법, 상법, 뭐 세법 다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돈 주고 밤에 오면 12시요. 녹초가 됐거든, 일요일 날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순위층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훨씬 50대 막 되는데 배순위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0명 중에서 1, 2, 3등 했어요. 시험도 봐요. 시험도 보고 점수도 미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거기서 재개발 교수라는 직책을 두더라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거래를 하니까 내가 실무에 강하잖아요, 그죠? 재개발 이렇게 하니까 또 강해도 되고 실제로 계약하니까 성남 수진동하고 분당 야탑동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손실 본 것이 다 복구가 되더라고. 분당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때가 있더라고. 그 우리 옛날에 그 네트워크 할 적에 내 파트너 8줄 중에서 한 줄이 두 명이 왔어요, 저한테. 와서 애터미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금방 했겠나요? 금방 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그냥 물건만 써주고 딴 분도 오면은 또 내가 등록을 해주면 그분이 내가 할 줄 알고 그냥 시간 낭비잖아요, 그죠? 등록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들 등록 안 해줬거든. 등록 안 해주고 그냥 물건만 좀 써줬거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 계속 오더라,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와요. 딴 분들은 그냥 한두 번 왔다가 내가 워낙 안 한다고 하니까 포기했는데 이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우리 사무실 주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딴 사람 같으면 가라고 하겠는데 하나는 내 고등학교 친구거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또 한 분은 우리 안강호 본부장 계시잖아요, 그죠? 저분이 제 옛날 네트워크 20년 전에 파트너 했거든. 파트너니까 내가 빚진 게 있잖아, 그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에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응? 여러분들 여기 후속 지원은요 끈질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가서 잡아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꾸만 그렇게 하고 있어. 응? 계속 오니까, 그죠? 제가 조금씩 칫솔도 좋아 보이고 해모임모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응?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들이 이런 데를 안내해갖고 제가 왔어요. 와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과 비교를 해봤어요. 맨날 네트워크하고. 첫째 뭐냐? 제품이 싸더라고. 응? 제품이 990원, 그죠? 딴 데는 4,500원, 5,000원 해요. 응? 성능, 우리나라 제조 기술이 세계 7대, 응? 7위 안에 들어요. 응? 옛날에는 미제 좋았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근데 가격이 5배 비싸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정혜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걸 원서버, 그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거. 근데 거기는 우리밖에 못하니까 포화가 됐으니 안 되는 거예요. 포화가 돼서 매출이 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원서버 돼갖고 지금 뭐 미국, 응? 중국 다 가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되겠다 생각되고 특히 과거에 같이 했던 분들이 와서 다 성공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응? 그래서 나도 부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70 넘은 거죠. 노동력이 상실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는 장점이 뭐냐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이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부동산 하면서 여기에 그리고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 많이 손님으로 왔어요. 응? 굉장히 뭐 어디 차관급도 오고 뭐 장관들도 뭐 해줬죠, 이게. 아파트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돈은 있어. 근데 70 넘고 80 넘으니까 친구들도 없고 일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 일이. 일이 없는 것이. 근데 어떤 분들은 돈도 없고 일도 없어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돈 있어도 힘들어. 친구도 없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언젠가는 부동산을 그만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이 있다는 것이 이 애터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처음에 잘 됐을까요? 전혀 안 됐어요. 처음에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고 집사람이. 응? 옛날에 좋은 직장 나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기 직장까지도 그만두게 했잖아요, 제가. 응?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우리 아들, 딸들도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다니고
하나는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 반대하는 거야. 절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30 넘었으니까 자기 의사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3명이 짜고 댐이요, 저를. 짜고 댐이갖고 못하게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본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계속 반대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만만한 것이 제가 부동산 강의도 했으니까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나한테 미쳤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잘 되는 점포를 왜 그거 하냐고. 그래서 한 명도 내가 실제로 몇십 명을 한 것 같아요. 몇십 명을. 한 명도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없더라고. 근데 저는 비전 봤잖아요. 그죠? 내가 노후에 이거밖에 없다. 그죠? 또 부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이런 미팅이 왔어요. 계속. 저는 부동산이 8시에 끝나요. 그때는 토요일도 없었어. 8시에 끝나면은 여기 와서 졸다가 듣고 졸다가 들었어요. 근데 잠깐 들리더라고. 응? 들리면서 미팅에 나오셔야 될 기회. 여기 미팅에 나왔어요. 제가 미팅에. 응? 이 미팅이 중요한 거예요. 미팅에 나오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충전이 돼갖고 얘기하게 되다 사람들한테. 응? 계속 거절당해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들, 딸을 등록시켰는데 지금까지 승인이 있었으면 가입 못 시켰을 거야. 그때는, 그때는 승인이 없었어요. 그냥 저기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됐거든. 제일 먼저 달아서 지금 좋지. 응? 지금 왕 소비자인데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달아나갔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달아나갔거든. 이분도 달아나가고, 달아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둔 사람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다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 이게 100% 성공률인 거예요. 요분 살아있고, 요분 살아있고, 뭐, 국장도 있는데 본부장만 적을게요. 그죠? 국장도 많지. 그럼 본부장만 적을게요. 여기가 뉴 스타마트다. 별이잖아요. 그죠? 뉴 스타마트 했어요. 지금. 요번에. 그리고 여기는 뉴 총장이 됐어요. 총장 별이 몇 개죠.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요분은 이제 기존에 올드, 그죠? 올드 스타바타. 여기는 지금 뉴 스타바타. 여기도 뉴 스타바타 이렇게 됐거든요. 또, 뭐, 이쪽에도 뉴 총장이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올드 이제 저 스타바타 있어요. 이쪽에도 여기도 뉴 스타바타 됐고, 여기는 이제 유지하는 스타바타 됐죠. 그죠? 여기 됐는데, 그 뭐, 국장분도 많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담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죠? 응? 금방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응? 처음에는 쭉 내려갔어요. 다 안 하죠. 이분도 안 하고 이분도 안 하고 다 안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요분이 있어요. 요분. 응? 요분. 요분이 이제 유지하는 본부장이에요. 이분이 제가 집을 이렇게 중개해 줬거든. 집 중개해 주고 또 사무실도 이렇게 임대해 줬어요. 크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게 가끔 사무실에 놀러 와요. 근데 그때 내가 판매 상가 뭐 갔어. 근데 사업자 하나도 없어갖고 내가 좀 샀어, 이렇게. 사갖고 집에도 놓고 처치 곤란이니까 내가 가게에다 이렇게 진열을 했거든요. 진열하니까 그, 여기, 요, 이제, 그때는 본부장도 아니죠. 그 여성 사업가가 와서 액터미를 묻더라고. 응? 내가 뭐 손님한테 액터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품 얘기해준 거예요, 제품이. 응? 저한테 물으니까. 저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래서 앉혀놓고 계속 얘기했죠, 이렇게. 응?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관심이 있더라고. 응? 관심이 있어. 근데 이거 일로 미팅에 초대하는 거, 초대. 응? 이쪽으로 초대해서 초대. 응? 간곡히 응? 초대해갖고 왔어요. 오는데 두 번 하면 한 번은 빵꾸네, 그죠? 응? 이건 빵꾸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핑계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거든. 응? 그래서 안내를 했어요. 안내해갖고 여분을 가지고 제가 계속 판매사 보내면서 나 혼자 판매사 갈 적에는 어떻게 힘들었지만 둘이 가니까 쉬워졌어요. 그죠? 쉬워지니까 이분이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언니를 해갖고 또 판매사를 보내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쭉 하다 보니까 요분 한 분 갖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총장 가겠죠. 그분도.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실적 가지고죠. 미미하잖아. 여기에 판매사니까 그것도 퐁당하는 판매사잖아. 그죠? 바로 유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저도 유지 못했어요. 저도. 판매사 갔다 다음에는 퐁당거리고 했는데 같이 해서 요분하고 만나서 하는데 요걸 가지고 내가 뭐 했느냐? 이분을 찾아간 거죠. 이분. 지금 총장 됐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내가 후원했어요. 후원. 후원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믿음을 주는 거거든. 내가 대학교 후배인데 이번에 총장 됐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총장을 쉽게 갔어요. 근데 뭐냐? 이분하고 신뢰관계죠. 이 친구가 저번에도 스피치 하는데 선배님이 하는 거면 제가 다른 것도 다 찾아갈 수 있겠다.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내통만은 싫었다 하더라고. 내통만은 싫었다 하더라고. 다른 건 모든 걸 믿고 하는데 어떻게 내통만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에 제가 후원했어요. 가끔 그 친구 사업장에 놀러 가고 나한테 오라고 하고 오면 어떻게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다른 거 한 40분 정도 얘기하거든. 신나서 얘기해. 근데 FM 얘기하면 뭔 사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 옆에 있다 가고 나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있지. 그거 해갖고 있지. 후배 들여놓고 무슨 쓸데없는 짓 하냐고 있지 나한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미팅에 오니까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1년 6개월 만에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어떻게 저기 있다 이제 성공의 8단계 제가 설명해 있지만은 계속 일삼삼해서 여러분이 사업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사업가를. 사업가를 찾아줘야 돼. 사업가. 내 인맥도 좋고 여기는 내 인맥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본부장들은 내 인맥 가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요분을 그죠? 요분을 제가 그쪽에 넣어줬어요. 이분도 금방 된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명단을 여러분들 작성하잖아요. 그죠? 여기 명단 작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번에. 명단을 작성을 해서, 명단 작성해서 전화를 딱 돌렸어요. 제가. 응? 그랬더니 이분이 저 지방에 있더라고. 응? 지방에 있으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처음에는 가까운 데부터 하잖아요. 그죠? 나도 바쁘 죽겠잖아요. 그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니,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업해야지. 토요일날은 또 강의해야지 하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멀리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응? 요분, 응? 요분이 이름도 대박이에요. 대박. 응? 김대박이라고. 여기 왔나 모르겠네. 응? 왔어요? 응, 왔네. 이름이 대박이에요. 대박. 근데 이 사장님을 전화했더니만 멀리 있대. 그럼 내가 후원이 안 되니까 그냥 안부 전화했어요. 잘 있느냐. 부동산 했거든요. 부동산 분양 거기에 본부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유타우라고 있어요. 여기 동천도 유타우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본부장 했거든. 제가 우리 실장을 파견내서 계약을 제일 많이 썼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나를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명함이 있어갖고 그 명함을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이 중요한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만 멀리 있어갖고 내가 후원을 못하겠더라고. 바쁘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끊어갖고 2, 3년이 흘렀어. 2, 3년이 흘렀는데 내가 어떻게 이 그룹을 제출을 늘려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명단을 막 찾은 거야. 찾다 보니까 또 우리 사장님 이름이 탁 생각나고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만 여기 서울에서 근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어. 잠깐 들리라고. 근데 우리 사장님은 내가 이제 부동산 그거를 그 매물을 소개해 줄 알고 좋다고 온 거예요, 이제. 맨날 그래. 신나게 왔는데, 애틈 얘기하니까 실망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신뢰라는 게 있으니까 시작했는데, 지금 나한테 원망을 해요. 무슨 원망을 할까요? 그때 얘기할 걸. 응? 그때 얘기했으면은, 응? 이쪽으로 왔을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죠? 이쪽 왔는데, 이쪽 왔을 거 아니야, 그죠? 총장 밑에 있을 건데, 얘기나 또 나한테 맨날 원망하는데, 뭐,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여기 이제 이 본부장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응? 이분은 내가 옛날에 강의를 같이 했거든. 옛날에 강의를, 그분도 부동산 강의한 분인데, 이분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죠? 내가 시작하고 한 4년 만에 왔어요. 날 찾아왔어. 근데 옛날 네트워크 해본 사람이거든? 네트워크 해본 사람 유리해요. 경험이 있으니까 와서 네 본부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이게 동그라미 그리는 것이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건물 여기도 또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이쪽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 이런 튼튼한 건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다 그려갖고 있죠. 이런 분들 성공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표자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돼서 왔고 또 여기 뉴 본부장 있잖아요. 이분은 더 늦게 2년 6개월만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매출을 보고 가끔 받다가 제가 3개월에 6개월 만에 한 번씩 만났거든요. 응? 만나서 어떻게 제가 말은 쉽지만 그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응? 가면은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오고 매번 어떻게 헛수고요. 헛수고. 매번 헛수고요. 응?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갖고 비전 보시더라고. 응? 본부장 되는데 혼자 본부장 된 게 아니고 우리는 팀워크 사회, 팀워크. 팀워크를 잘 갖추면 돼요. 어떤 팀워크냐면요. 내가 역할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외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외국 사업. 자, 이래서 끈기를 갖고 하는데 제가 실패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성공한 경험담만 하는 거거든. 실패도 굉장히 무리장 많았죠.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금강이 나온 거예요. 금강이. 여기에 우리 대박 씨 여기에 누군가가 외국에 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에 늦게 시작했잖아요. 제가 애터미를.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필리핀까지 쪽에 내가 한 명도 없더라고. 본부장들이 막 하는데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이거 능력이 없나 생각됐어요. 세월이 가니까 인도네시아에 오픈할 적이 그죠? 딱 한 명이 나와서 한 명이. 한 명이 나와서 인도네시아에 소개를 하는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한 80대 먹은 사람이야. 오는데 나한테 뭐냐면 비행기 값 끌어달라고 호텔비를 대달라는 거야. 응? 그럼 자기 하겠대. 나는 뭐 내가 네트워크 경력자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그분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응? 소개를 받아갖고 소개 내려갔어요. 응? 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응? 뭐 해달라고 하고 응? 제가 해모임 같은 거 엄청 뿌렸어요. 근데 여기에 한 분이 괜찮은 사람이 나오더라고. 응? 나오는데 이분을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의 단점은 뭐냐면은 미팅이 안 나와, 미팅이. 응? 세미나 왔다가 한 30분 있다 도망가 버려. 응? 야,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응? 아이, 대학도 좋은 데 나왔어요. 응? 사업도 크게 인도네시아에서. 응? 근데 미팅이 안 나오는 거야. 저 미팅이 안 나오는 거 없고요. 응? 헌일이 헌일. 응? 근데 이분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인도네시아 가서 이분 만나갖고 테스트를 팠어요. 테스트 파니까 다 똑같아. 미팅이 안 나와. 근데 여기에 누구냐면 진짜 별 두 개를 소개하더라고. 이 별이 아니고 이 별. 진짜 별 두 개. 인도에서 별 두 개를 소개하더라고. 네? 장군을. 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자기 친구를 소개하더라고.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에이스가 됐어요. 에이스. 에이스 찾는 거. 금강을 캐는 거 우리가.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하고 뭐 별 여기 뭐 에피소드 하면요. 제가 몇 시간 돼도 안 돼요. 다 헌일이에요. 헌일. 저게 찾았잖아요. 딱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외국 사업은 좀 에이스를 찾아야 돼요. 가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외국 사업은 주로 도시에 해, 도시. 도시 하는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 가서 저 시골 같은 데 안 된단 말이죠. 그냥 외국에 있다고 시골 가서 막 쫓아가다 있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500만 명. 한국, 서울보다 더 커요. 서울보다. 그 중심가 있는 찾았어요. 건물도 있어요. 또 대학교 존대 나왔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해보지. 그래서 지금도 뭐 영어로 갱신하는 거야 저랑. 영어로. 통화 안 되니까 영어로 갱신. 워크숍에 매일 통화를 하고 있어요. 이분을 제가 판매사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었어요. 센터를.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쫙 좋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하고 어떻게 발리도 가고 그러면 놀면서 가서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문자가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안 한다고. 아니 센터도 내고 또 어떻게 판매사에 보내고 거기 쓴 게 얼마 많아요. 물건도 차트까지 가서 뺏기면 있잖아요. 어? 뺏기면은 공항에서 또 뭐 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뭐 물건도 뭐 엄청 어마어마하게 뿌렸거든. 아, 안 된다는 거에서 바로 집사람하고 쫓아갔죠. 부산 같으면 금방 가는데 7시간 반 걸려 비행기로 그죠? 응? 가요. 갔는데 싸늘하더라고. 싸늘해 이분이. 응? 싸늘해. 응? 부인은 미안해하고 남편은 나한테 항의하더라고. 우리 부인이 5kg가 줄었다는 5kg가. 그래서 어떻게 포기할까 하다가도 어떻게 너무나도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6개월만 하자고 했어요. 6개월만. 응? 그래서 제가 열흘 동안에 가서
계속 뭐 했느냐?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에 대해서 계속 그 한 사람만 봤어요. 여러분들 한 명만 하는 거야. 한 명만. 한 명만 돋보기로 해갖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일주일 계속 거기서 정성을 다했어. 응? 비행기 안에서도 뭘 할까 연구하고. 그게 뭐냐? 에이코아하고 성공의 8단계예요. 응?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설명을 잘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 석세스에서 그분이 강의한다니까. 국장이야, 국장. 엔젤리아 국장이라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하면은 제가 도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이 국장이 되고 여기 이제 동생을 국장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이분이 되면서 우리 그룹이 되는 겁니다. 예? 절대 내가 총장 못 가고 이분 총장 못 가요. 예? 이분이 국장을 갔기 때문에 이분이 본부장 간 거예요. 그죠? 본부장 하나도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이 쉽지 3, 4년 또 했거든. 별일 다 했어요. 여기에 또 우리 초청해갖고 제가 여기 와서 강의 듣게 하고 또 박한길 회장 만나게 했거든. 응? 악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 이분이 어떻게 비전을 받더라고. 근데 또 코로나 바로 전에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 명을 비행기를 끌었어요. 올라고. 제주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딱 나갔고 어떻게 비행기 안 뜨네요. 이제 비행기가 또 환불 안 되는 걸 끊었어. 그게 몇천만 원이요. 몇 명이니까 장복으로.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 이거 해갖고 내가 반을 대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나중에 환불을 받았어요. 규정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공담을 얘기했어요. 그죠? 실패담은 많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겁니다. 권리소득을 잡는 거예요. 그죠? 저도 꿈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업가 돼서 우리 직원이 500명 돼갖고, 그죠? 나도 회장같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 운도 따라요, 운도. 우리 친구들이 좀 괜찮은 돈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아예 때 다 망했어요, 전부 다. 다 힘들었어요, 전부 다.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권리 수입을 받기 위해서, 그죠? 사군병이잖아요, 그죠? 사업반 될 수 없어도, 요 시스템 소득 받는 것은 이런 좋은 사람들. 나의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이 많아요. 어? 괜히 많다고. 이런 분을 성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내국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강의를 하겠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성공의 8단계,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How, 그죠? How. 근데 How보다도 제일 먼저는 Why가 중요해요. Why.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하는 건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5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5년 후에 애터미 안 하고 지금 하는 일을 하면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잘하는 게 없겠더라고. 물론 수입은 내가 부동산 수입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보다는. 그죠? 근데 그것은 내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죠? 언젠가는 내가 스톱하면 제로야. 근데 이것은 내가 임페리를 가면 스톱해도 제로인가요? 뭐 10억이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틀린 권리 수입이란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세상 떠날 적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 실패한 건 후회하지 않는데요. 내가 IF 때 힘든 거 있죠? 정말 잠을 못 잤거든. 응? 그런데 그게 후회되지 않더라고. 내가 했으니까. 만약 그냥 내가 금융계통이 있었으면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망한 것도 어떻게 후회 안 되는데 그때 도전할 것을 도전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죠? 도전하세요. 도전하셔서 5년을 보셔, 5년. 5년을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계단 가다 보면 저같이 이제 5계단을 왔어요, 이제. 2계단만 가면 되거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시고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를 키포인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꿈과 목표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솔로몬 대왕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죠? 꿈을 가져, 이 시간에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100가지 다 적으세요. 그리고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판매를 언제 가겠다. 또 팀장 언제 가겠다. 이런 목표하고 그 목표만 잡는 게 아니라 일일 목표를 꼭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그죠? 일기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 에이콰를 하시면서 에이콰를 뭘 했는지 체크하시고 내가 몇 시간을 투자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모든 그 사업은 만 시간을 투자해야지 성공을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 시간 투자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나도 아직 만 시간 투자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부동산에 5만 시간 투자한 것 같아. 금융계통은 뭐 한 10만 시간 더 투자한 것 같아요. 그죠? 성공이 없잖아.
이것은 하면 돼요. 그래서 일일 목표 꼭 적으시고 결단은 주도적으로 저같이 다 반대했거든요. 그분들이 나랑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위한 사람이었거든.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도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 나를 위해서 반대했던 거야. 근데 그분들 얘기 듣고 안 했으면은 제가 총장 못 됐잖아요. 그죠? 응? 지금도 가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부동산도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가서. 그죠? 하다가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기회가 없단 말이죠. 응? 그리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무조건 나는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응? 부정적인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피카소가 고우 얘기했어요. 둘 다 유명한 화가였어요. 응? 아주 지금도 그림이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 틀린 것은 피카소는 긍정적이었어요. 난 억만장자, 백만장자 되겠다. 내 그림은 최고다 했거든요. 그래서 억만장자 됐어요, 그분. 그래서 부자로 살았어요, 부자로. 고우는 똑같은 재능. 어쩌면 고우가 더 재능이 있었거든. 고우는 가난해갖고 미술교육을 못 받았어요. 피카소는 부잣집 아들이라서 미술교육 받았거든. 똑같이 좋은 작품을 받았는데 단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림을 생전에 한 개 팔았어요, 한 개. 응? 그 결국에는 자살했거든. 생활고에. 그래서 혹자들 그런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자기 작품, 위대한 작품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작품이 빛을 발했다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적으로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한테 가지 마시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시면 되고 일단 결단은 대가지불 하셔야 돼요. 대가지불. 만 시간을 투자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어떻게 A코를 하는데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하겠다. 저녁에 잘 적에 이렇게 적으세요. 3시간, 4시간을 내가 했으면 한다 얘기죠. 그 부업도 할 수, 저도 부업을 5년 동안 했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졸업하면 시간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가 지불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분은 아메이의 덱스터 에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도 잘 나왔어요. 그분이 우린 두 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50줄 이상한 것 같아요. 50줄. 거기는 상한사 협사하고 1년에 몇백억씩 받거든요. 몇백억씩. 응?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다 상속이 됐어. 받은 게 몇천억이요. 응? 산증이죠. 그분이 파트너를 구할 때가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한테 질문을 두 가지 했어요. 우리 사모님 꿈이 있습니까? 했거든. 꿈이 있으신가? 꿈 있어요? 어때요? 예? 있죠. 있죠? 그리고 대가 지불할 준비가 돼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합격해요. 그게 없으면 불합격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꿈과 대가집이 중요한 겁니다. 응?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죠? 한번 각오를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여행도 하고 싶고.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자카르타 거기서 있었고 수라바야 또 발리 가서 또 수영도 했어요. 꿈이 또 그때는 우리 파트너들 같이 와서 수영한 꿈도 꿨단 말이죠. 그게 꿈을 여러 가지 한 100가지 이상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명단 작성하세요. 요 세 가지는 나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 아까 제가 계속 적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본부장, 어떻게, 명단 있으니까, 처음에 전화했다가, 어떻게, 멀리 있으니까 안 해갖고, 또 명단 있으니까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 명단이 꼭 있어야 돼요. 명단. 명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핸드폰에 있는 명단이 아니에요. 핸드폰에 꺼내갖고 공책에 적으셔야 돼요. 공책에 적어야지 명단이야. 그래서 내가 최소한 100개 이상을 적어서 나도 적고 우리 스폰서 적고 내 파트너 5명이 100명 적으면 500명이잖아요. 500명 가지고 나랑 같이 요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하시면 돼요. 이걸. 응? 이거 재미있게. 혼자 하지 마시고. 요건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또 제품 내용하고 미팅 삼성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힘들으면 다시 피드백 해갖고 여기에 요 세 가지하고 두 가지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스폰서랑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스폰서는 내가 역량이 처음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내가 10이라면 스폰서는 뭐 100도 되고 150 되잖아. 그걸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죠. 어떤 분은 가장 못한 사람이 조금만 되고 나면 자기 우산을 싹 씌워요. 응? 우산을 씌우고 통제를 못하기에 가장 바보 같은 짓이 LOS의 생명선을 끊는 겁니다. 자기 미팅만 막 하고 그래. 스폰서 미팅 오지도 않아. 응? 야, 그 처음에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스폰서 미팅에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어떻게
이 스폰서가 어떻게 내 파트너를 도와주잖아요. 응? 평생을 도와준 스폰서인데 이걸 단절시켜. 응?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혼자 막 하다 있죠. 힘들어갖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앞에를 하시고 초청은 초청 잘 안 되시죠? 네. 내 비결 알려드릴까요? 네? 500원. 초청은요, 여러분들 비결이 있어요. 나부터 초대해, 나부터. 나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석세스 계속 오다 보면요, 내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석세스 갔는데 내 파트너가 하나도 없어. 기죽어 사요? 오기를 부려야죠. 이럴 동안 무슨 쓰고 있으라도 내가 사업 설명해서 누굴 데우겠다 이런 오기가 목표를 세워야 돼, 목표를. 저는 그렇게 세웠어요. 저도 옛날에 해외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명 딱 생기니까, 응?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거든. 응? 끝내 돈도 많이 들고, 가면 몇백씩 깨지는데 내가 여기서 하겠어요? 간절한 게 되는 거야, 간절하게. 응? 다른 데는 막 외국에 가서 막 하는데 없잖아. 그죠? 이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은 나부터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해서 석세스 가서 석세스의 분위기 다 보시고 또 여기에 일요일 분위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미팅 분위기 다 보셔서 거기서 으쌰으쌰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폭제가 되셔야 돼요. 저도 어느 그룹 보면요, 어느 사람이 팍 와서 그 그룹을 박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성 안 좋으신 분이고 본인이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근데 인성 좋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딱 오자마자 굴이 확 커갖고요. 금방 성장해요. 저는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인성 좋은 사람, 인성 좋은 사람. 많이 베풀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된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청은 나부터 초대를 해서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 있으면 내 스폰서 힘이 생겨요. 내가 안 오면 이분이 그만두거든. 여기서 그만둬.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나부터 가 있어요. 나부터. 붙거니. 자, 우리 초청은 나부터 가는 거고. 자, 이제 명단 초청할 적에 우리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100명을 하면은 100명 중에서, 하위 30%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서 그렇거든. 하위 30% 제가 물 좀 못 갈게요. 기지개 한번 피시죠. 기지개 좀. 예. 대개 사람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100명 중에서 하위 30%. 하위 30%는 인성도 안 좋고, 부지나 게으르고, 미팅에 오자면 맨날 빵 뚫리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 갖고 하냐, 이거죠. 응? 왜 그 사람 갖고 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갖고 하지 마시고, 상위 30%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 상위 30%는 힘들어. 그때 누구냐? 호일러 법칙을 사용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사업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센터에 오면은, 센터에 강의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호일러 법칙 하셔야 돼요. 왜 혼자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위 30% 하되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응? 여기는 혼자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상위 30% 하실 때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업할 적에 성공할 적에 어렵게 만시간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주 재미있게 만시간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업 설명할 적에 재미없죠? 응? 가서 긴장하시죠? 응? 재미있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가서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명을 만나, 133이거든요. 3명 만나는데 가서 그분의 어떤 상태인가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그럼 40분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족 얘기하고, 취미 얘기하고, 그분이 낚시 좋아하면 낚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때가 있어요. 그분이. 20분 정도, 30%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수면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다 욕구가 있어요. 그죠? 인정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계속 애터미하면요 질려버려요. 응? 질려버려. 그분이 공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나도 7년 만에 받을 준비가 됐는데 우리 사람들 이제야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3년 동안 전혀 반대더라고. 응? 우리 아들 딸도 지들이 내게 달린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부동산을 잘해요. 바뀌게 뭐 너무나 설명 잘해갖고 계약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겠다는 거야. 그 3년 동안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내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꾸준히 하고 그분한테도 때를 기대해 주셔야 돼요. 6분 2년 6개월 걸렸잖아요.
이분 1년 6개월 걸렸어요. 응? 이분 다 걸렸어요. 이분 한 번만 한 거야, 한 번만. 응? 내가 꾸준히 한 거야.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은 가서 뭐 하냐?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분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야. 응? 내가 옛날에 사업 착 할 적에 네트워크 왔으면 했겠나요? 암이, 아니, 암이 맞으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때 때가 있는 거야, 때가. 그때. 응? 그래서 그 때가 있으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거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주는 없어요. 예, 꾸준히 어떻게 계속 가서 어떻게 사업 설명하고 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사업 설명은 133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제 지나가다 친구들 만나고 동문회 가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줘. 그러다 애터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선물 또 가져와서 해모임 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사업가는 없지만 전부 다 소비자야, 저는. 우리 친구들 다 소비자야. 해모임 다 먹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소비자 구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은 어떻게 내가 들어주는 거다. 하다 보면 그 중에서 구분이 돼요. 누구냐면 한 분은 아주 거절하는 사람들. 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 응? 이거 갖고 됐어요. 우리 아들, 딸은 소비자한테 할 수 있잖아. 소비자. 근데 나같이 때가 탁 돼 갖고 있죠. 노후에 이런 뭔가 불안한 사람들은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친구가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광 본부장이 온 거예요, 그때. 그때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해야 돼요. 후원은 이런 데 초대하시는 게 최고예요, 최고. 여기에 정성을 다해서 차도 가서 대기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서 여기 앉혀놓으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여기 이제 일요일 이런 우리 센터 미팅에 오고 결국에는요. 우리 원데이 세미나 모시고 가면 돼요. 후원이요, 후원. 후원에. 그리고 석세 세미나 모시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성공자들이 얘기할 적에 공통점이 뭐 있던가요? 내가 미팅에 참석하고 제품명 100% 했고 석세스에 가서 결단 내렸다 했잖아요. 저도 석세스가 결단 내렸어요. 응? 여기서 아무리 있어도 제가 결단을 못 내렸다. 석세스 가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데 후원은 어떻게 제가 열심히 베푸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는 소비자 관리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파트너한테 PV도 같이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응? 뎁스. 응? 이 뎁스를 늘려, 뎁스를 늘려주는 거죠. 저도 뎁스를 많이 팠어요. 여기서. 응? 뎁스 파갖고 어떻게 이 밑에 계속 넣어주는 거였죠. 나도 넣고 너도 넣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죠. 응?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누굴 넣어주냐면 베트남에 제가 여기서 베트남에 법인자로 한 응? 내 후배가 있어갖고 판매하시면서 보냈어요. 근데 베트남이 안 열려갖고 지금 그냥 있거든. 그리고 또 이쪽에는 누구냐? 내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인도네시아 영어를 해야잖아, 그죠? 그래서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녔어. 이 나이에 다녔는데 거기 어떤 사모님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궁금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뭐 하냐? 그분은 왜 영어가 필요한가? 근데 그분이 상장에서 큰 상장에서요. 거기에 사모님이더라고. 그분은 뭐냐? 외국의 선교 활동에 필요해서 그걸 배우는 거고. 남은 인도네시아 해외 사업 때문에 필요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서로 궁금해 갖고 한 번이 티타임이 있었는데 애템 얘기했더니 지금 해 갖고 팀장이에요, 팀장. 응? 이쪽이 팀장이거든요. 응? 팀장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가 하는 건 후원이라 이거죠. 여러분들 리크루팅을 멈추면 안 돼요. 응? 계속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요. 어디 동호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하고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이제 총장 됐으니까 여행을 좀 다닐까 해요. 응? 패키지 여행. 패키지 여행 가서 내가 또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응? 거기서 하려고 해요. 자신 있거든. 거기서 같이 어울리다가, 그죠? 그것도 이제 하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행하면서 일도 하고. 이게 후원이라 이거죠. 후원. 그죠? 후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담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더 이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직급이 높아가면은 우리 스폰서 무시하더라고. 무시하고 자기가 무산을 씌워요. 성장이 멈추는 거 모르고 있어요. 저는 계속 스폰서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미팅도 토요일 날 스폰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규모도 커지고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상담은 여러분의 스폰서, 성장하는 스폰서, 그죠? 그리고 인풋인 스폰서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죠?
스폰서 열심히 안 하고 이런 분하고 상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은 두 가지 갖고 하시면 돼요. 계부도 갖고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에이콰. 에이콰를 하는 것을 체크를 해서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우리 그 되게 잘하는 분은 계부도를 딱 갖고 와요, 저한테. 아이디까지 딱 갖고 오든 제가 다 줬거든요. 저는 11시부터 12시까지는 꼭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 보고. 그래, 내가 상담이 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상담이 되겠어요? 에이콰를 하는 건지, 내 파트너가 아이디가 뭔지 다 쳐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상담은 꼭 하시고, 마저 복제인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저도 잘 나갈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지만 자유는 없었어요. 그죠? 잘 될 때는 시간이 없고, 안 될 때는 어떻게? 돈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우리가 이제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1960년대는요, 수명 52살 했어요. 벌써 저는 갔어야 돼. 벌써 갔어요. 지금 30년 넘었는데, 지금 뭐 100세까지 사는데, 뭐 하실 거예요, 뭐를. 애참이 하셔야죠, 그죠? 애참이 하실 거죠?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면 돼요. 지금 이거 한 대로 성공의 8단계를 하시는데, 복제는 나부터 어떻게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나부터. 내가 리더가 되셔야 돼요. 리더는 뭐냐? 어떻게. 에이콰를 하시는 분이 리더야. 내가 제품 대응하고 미팅 참석하고 소비자 구축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리더야 되죠. 내가 먼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이 미팅장에서 배우시고 내가 에이콰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죠? 에이콰를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해봐야 되잖아. 해보고 내 파트너한테 가르치고 또 내 파트너가 또 가르치게끔 이렇게 가르치 복제시켜야 돼요. 그 내 그룹에서 리더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응? 그게 내가 리더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이 복제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은 복제가 금방 되더라고요. 응? 금방 돼요. 이분이 미팅 안 나오잖아요. 분명 미팅 안 나와요. 응?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에이콰를 복제시키는 게 힘들어. 그래서 내가 시험적으로 이분, 응? 인도네시아 국장한테 에이콰를 계속 시켜갖고 잘하면 선물도 계속 보냈어요. 응? 그랬더니 착함착함 하니까 인도네시아는 국민 속이 낮습니다. 그죠? 거기는 월급이 40만에서 50만 밖에 안 해요. 근데 되잖아. 우리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복제를 시켜, 복제. 응? 복제를 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시키는 거예요. 응? 되게 학자들이 저 초북한 시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렵게 쓰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가장 쉽게. 응? 우리는 학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유식해 보려고 하려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응? 아주 쉽게 가르쳐야 돼. 쉽게.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쉽게 해서 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끝으로 이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응? 성공자가 우리 그룹이, 그죠? 우리 여기 전체 그룹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공자들한테 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응?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 오게 돼 있다, 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어요. 유대인이 성공 잘하잖아요, 그죠? 비결이 있어요. 그분은 뭐냐? 유대인들은 성공자 옆에 가 있어요, 성공자. 응? 무조건 성공한 팀에 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도 어떻게? 앞으로 리크팅 할 적에 성공자를 리크팅 하세요. 응?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여러분 스폰서랑 같이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한번 다짐하세요. 그죠? 첫째는 어떻게? 가장 쉬운 것부터 요거 하시고 요것은 우리 스폰서님이랑 같이 파트너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고 리더십 복제는 책하고 동영상을 계속 들어보시는 거예요. 응? 집에 갈 적에 들으시고 계속 우리 채널 애터미 가면 거기 천 개도 넘어요. 그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대학원 나온 거, 그죠? 박사보다 더 유식해질 수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그 우리 애터미 한 것이 제 부동산 사업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어요. 응? 거기 섬기는 거거든. 칭찬하고 섬기고 내가 양보하고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부동산한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배워서 홀리 법칙 다 배우고 그죠? 배웠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에서도 그래도 성공했다 이거죠. 응? 여러분들 애터미 하다 그만둬도 어떻게 그냥 그만두면 소용이 없는데 공부를 다 하고 이 리더십 책 읽고 인관계 책 읽고 동영상을 들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이 눈을 감고 생각해 보겠는데
내가 5년 후에, 그죠? 5년은 금방 지나가요, 그죠? 뭐, 60년도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5년 금방 지나가, 그죠? 5년 동안에 정말 여기에다, 그죠? 이 에이콰에다가 만 시간을 투자, 만 시간.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면 만 시간이에요, 그죠? 다른 건 뭐, 제가 쉬어보니까 부동산 5만 시간 이상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버리고 온 것은 액터미가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무 때도 또 가서 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서 다 성공의 자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